지금 말씀드린 습관, 날씨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네. 그건 바로 쓰리고 질환입니다. 쓰리고? 쓰리고가 뭐야? 쓰리고. 이거요? 이거 뭐? 이제 일요일 아침부터 네. 다 이건가요? 다 같이 고스톱 치자고요, 박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쓰리고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말에서 나온 것처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고혈압은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혈압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요. 고혈당은 혈당이 높아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네. 불리는 거고 네. 고지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우리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이 쓰리고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좀 어렵죠 이 말이. 네.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일으켜지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혈관 내 이제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수도관 같은 거 오래되면 거기에 안 좋은 찌꺼기들 끼게 되면은 이게 길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럼 좁은 길로 물이 통과하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높은 혈압이 또 혈관을 막 때려요. 그러면 그 혈관이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뇌경색이 발생하고 또 딱딱하게 된 데가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되면서 이게 바로 뇌졸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또 콜레스테롤 또 혈당 때문에 또 피떡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혈류를 타라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운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진짜 맞아. 아니 근데 선생님이 방금 피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떡이라는 게 뭔지 그 뭐 피로 만든 떡인가 아니면 선지 같은 뭐 그런 느낌 선지 느낌 있다. 선지다 선지. 선지 느낌일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혈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전이 생기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생겨요. 네. 그러면 우리 방어세포들 같은 것들이 협착이 되면서 서로 괴사가 돼서 혈관 벽에 쌓이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플라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플라크. 이제 플라크 같은 것들이 쌓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또 쌓여있던 것들이 또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되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이 좋은 혈소판들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에 막 달라붙어요. 엉겨붙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생기는 게 바로 혈전이에요. 그래서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최근 연구에는 이 혈전이 코로나19 환자분들 이제 입원하게 되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혈전 때문에 사망률이 보루 60%나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와, 아니 오늘은 수치가 다 50% 이상이니까 너무 무섭네요.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무슨 일이야.